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40대 청년입니다. 그저 제 일하기 바쁘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와는 어떤 접점도 있지 않고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만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대선 이후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상식밖의 인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당선되고 그를 뽑아준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해졌고 제가 생각하던 상식이 무너진 세상인 듯하여 답을 찾고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진실된 대한민국이 아니었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계속되어 온 미국의 간섭과 그들을 추종해온 기존 기득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국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미약하지만 그래도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정책 하나가 우리 국민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일상의 정치가 차지하는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국가의 안보, 경제를 취약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에게 따끔한 충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보고 있자니 일반 시민으로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하루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몇몇 개혁 의원님들의 힘만으로는 국회의 개혁도 부패한 정권과의 싸움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에서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밖에서의 싸움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절실해졌습니다. 그 싸움의 주체가 소수의 힘이 아닌 의원 하나하나와 겨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법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국민만의 목소리를 내주는 진보 진영의 새로운 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주 진영의 확대를 위한 국민 감시 시스템을 갖춘 창당의 의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 민주 진영에 공격하는 목적이 아닌 더 연대하고 함께 개혁을 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섰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